이러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산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왔습니다. DMZ 가는데요. 안 가본 곳이라서 평상시에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간다는 게 너무 기대도 되고요. 기대가 돼요. 파이팅입니다. 두루두 DMZ 파이팅!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기도와 강원도 주최로 열린 평화 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2, 1, 출발! 참가자들은 경기도 연천 운동장에서 출발해 강원도 철원의 DMZ 평화문화광장을 경유하는 60여 킬로미터의 구간을 자전거로 달리게 되는데요. 평화와 전쟁의 상처가 공존하는 DMZ를 자전거로 달리며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풀리고 좋고 내년에 또 올 거예요. DMZ 지역이라 공해나 뭐 자동차가 없어서요. 아직 공기가 맑아서 좋았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도로. 거리를 가득 메운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태극기가 여기 다 길에 해놨어. 이쪽이 있습니다. 요즘에 태극기 잘 못 보는데 여기 태극기 쫙 해놔서 볼 때마다 애국심이 더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포천에선 태극기로 가득한 거리를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시청 민원실 역시 태극기로 가득합니다.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개항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 우리 사랑 운동에 많이 동참을 해서 태극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우리에게 잊혀진 호국 보훈의 달 6월. 태극기를 다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